제가 태어나서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봅니다. 또 이 원강사도 저도 이제 한 8개월 만에 또 한 거의 10개월 만에 오는데 여러분들 이 절 여기 처음 와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가미스부자 그 경기도 서울 말고 경기도 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기도보다 더 먼 데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예? 네.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부산에서 왜 오셨어요? 저도 부산에서 왔는데. 보니까 이제 주로 아까도 좀 밑에 앉아 있다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튜브를 보고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한 몇 년 전에 만들어만 놓고 별로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마 또 그걸 보시고 이렇게 오시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그 종교가 다른 종교인 분들도 많으시죠? 예, 네, 그런 점이 참 그 사실은 이 공부가 이제 종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교에서 이제 걷어내야 될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2500년 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쌓아올린 수많은 그 방편들, 이게 좋게 말하면 방편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은 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뭐 방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워낙 왜곡된 것들도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 한데 사실은 아주 심플한 그 괴로움과 괴로움에서의 벗어남 이게 불교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름해서 열반이다, 해탈이다, 본래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불성이다, 참나다, 하나님이다, 일진법계다, 아미타불이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그런 모든 이름들은 그냥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무아하라고 하셨잖아요. 불성이라는 우리가 그럴싸하게 이름을 지은 그 어떤 것들조차 사실은 이제 무아라고 말씀하셨죠. 즉 다시 말해 괴로움의 문제. 아유 제가 저 많은 분들이 서 계시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불편하네요. 네. 다음 달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만 좀 불편. 하셔도 저 뒤쪽에 나가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리 들리시니까 그 뒤에 복도에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요. 그 좀 더우신가 본데 창문을 좀 열어주실 에어컨 틀어놨나요?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그래서요. 보니까 이제 종교가 다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종교가 다른 것은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 자체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을 설하신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공부가 이제 이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 공부를 가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불교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혹은 지금 괴롭지 않더라도 언젠가 내가 괴로울지 모르는 이런 괴로움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뭐 종교가 달라도 이제 상관이 없고요. 또 보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 또 이 공부랑 인연되신 분들은
이게 괴로운 일이 있으셔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렷한 답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다가 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이 채널 저 채널 막 들으시다가 특히나 보니까 아마 많아서 그러겠지만 그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을 듣다가 옆에 이렇게 낑겨 있어서 이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눌렀다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된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보니까 뭔가 인생에 괴로움을 한번 겪으셨던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의 큰 괴로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괴로움을 정말 그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걸 이겨내고 싶은데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정도의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 같으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게 됐든 혹은 심지어는 자식이 먼저 떠났던 혹은 뭐 인생에서 큰 좌절을 겪었든지 또 실패를 맛봤든지 아니면 뭐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든지 어떤 이런 특정한 괴로움의 문제 그 괴로움의 문제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던 또 그런 분들이 어딘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 돌파구를 찾고 찾다가 또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도 뵀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우울증과 깊은 우울증 그리고 뭐 공황장애니 뭐 아주 많은 아픔 정신적인 고통을 좀 겪던 분께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죠.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요. 그분이 보니까 그 앞에 저랑 얘기했던 내용은 거기에 올리지 않았지만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를 그 괴로움과 싸우셨더라고요. 한 30년 가까이를 너무나도 깊은 그 우울증과 공황이 오고 또는 막 뭐라 해야죠? 그 정신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다고 얘기하는 모든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특이하게 이게 아프면 일단은 병원부터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보는 게 이제 우리 상식인데 그분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좋다고 하는 병원보다도 이제 좋다고 하는 뭐 절이나 또는 불교단체 내지는 약간 사이비단체 내지는 뭐 속칭 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뭐 온통 오만 곳을 다 다녀보셨더라고요. 한 2, 30년 가까이. 근데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이 야 어떻게 그 많은 곳을 갔는데 전부 다 패턴이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거 하면 낫는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몇 개월 안에 낫게 해주겠다. 아니, 이것을 하면 낫는다. 이게 전부 다 유의 조작의 방식이에요. 이거를 얼마만큼 어떻게 해라. 혹은 이제 더 심하면 뭐 얼마를 가져와서 뭐 천도제를 해라. 아니면 뭐를 해라. 보니까 한 30년 동안 천도제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가는 곳마다 다 해놓으니까. 근데다가 막 큰 곳까지 다니면서 하고 그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가니까 다 그걸 하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정말 너무나도 큰 그 고통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젊은 분이었어요. 젊은 보살님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결핵을 한번 알았답니다.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들 어릴 때 결핵을 알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 결핵이 오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전염이 되면 어쩌나 싶어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너무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건강 염려증 나한테 이게 또 결핵이 오면 어쩌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염이 돼서 아이들까지 이렇게 몸이 아파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불안감, 초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약간 정신병적인 현상까지
막 불안감, 초조함, 막 우울증, 고통이 오고 집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게 어떤 세포가 나를 막 공격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너무 심해서 한번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 한 2시간 가까이 씻는 거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야지만 내가 멀쩡해질 것 같고 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세포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제 이런 유형의 괴로움도 그렇고요. 아까 말한 뭔가 상실의 괴로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혹은 또 어떤 분들 같으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죠. 뭐 통장에 몇십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억이 사라져 버렸다든지 뭐 이런 또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에서의 벗어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괴롭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상,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대상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어떤 한 가지 대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집착하고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건강염려증처럼 이게 심해졌던 그 보살님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옛날에 이미 지나간 그 병, 그거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죠. 이 병이 언제 도질지 모른다, 언제 나를 괴롭힐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있고 그 생각이 나를 언젠간 다시 공격할 거야 이런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거든요. 십연기에서 말하듯이 무명행식이라고 해서 무명,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과거의 행, 경험, 어떤 행위에서 내가 허망한 의식이 생겨난 것이죠. 착각의 의식. 나는 옛날에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 그런 아픔이나 그런 고통이 나에게 올지 모른다라는 착각. 근데 그 생각을 실체화시켜서 나는 진짜 병이 날지 몰라, 진짜 병이 날 거야 이런 생각을 실체화시켜서 그걸 믿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분들 중에는 몸에 병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친척들이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럴지 몰라 하는 막연한 또 불안감에 또 시달리는 분도 계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쏘아대는 것이죠. 사실 아까 그분의 문제는 남들이 보기에는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젠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다, 정신병원을 찾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2시간, 3시간을 목욕을 하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병자다,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문제는 뭐겠어요? 그 생각을 믿은 겁니다. 내가 다시 병이 올지도 모른다, 예전에 있었던 병이 다시 계속될지 모른다라는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내가 쥐고 실체화시켜서 그거를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어떤 문제를 쥐고 있어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 통장에서 갑자기 뭐 아파트값이 뭐 30억을 갖다가 20억으로 뚝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무슨 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했던 곳에서 뭐 한 5억, 10억, 20억을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괴로운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은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목전에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는 일, 밖에 나가야 되면 세수하는 일, 이빨을 닦는 일, 배고프면 밥 먹는 일, 숨 쉬는 일, 주어진 삶을 인연 따라 사는 것, 내 눈앞에 목전을 경험하는 것, 목전을 살아주는 것,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허망한 분별 망상일 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통장에 30억이 찍혀 있었다가 한 10억이 날아가고 2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릿수가. 그래서 10억이 날아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에 충격에 빠져서 그 10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막 6개월씩 1년씩 식물 전폐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장에 찍히는 데이터 숫자가 여기에서 이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 눈앞에 목전에는 늘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자연을 바라보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내가 30억이 있는 사람도 주어진 하루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고요. 10억이 있는 사람도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 네.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중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저기 1층에 식당에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여기 지금 영상이 생중계가 되면서 이렇게 소리가 마이크도 그대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들으실 분들은 그쪽에 가서 앉아서 들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예, 정부 소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작년에 여기 있을 때 이 시스템을 이 실황 생중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이렇게 써먹네요. 예. 이 말을 이제 대충 들으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왜 이렇게 개념이 없으십니까? 내 통장에 30억 찍혔다, 20억 찍힌 건 명백한 실제지, 명백한 진실이고 명백한 실질적인 괴로움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라고 하십니까? 그건 생각이 아니다. 실제다. 그건 명백히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천억이 있거나 일조가 있거나 백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매 순간 살 때 그 백조를 다 깔고 앉고 백조를 다 부둥켜 안고 사나요?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목마르면 물 마실 뿐입니다. 천조를 가진 사람도 목마르면 그냥 물 한 모금이 필요할 뿐이에요. 천조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것은 물 한 모금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순간에.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그 이제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다라는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보냅니다. 나는 언제든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을 거야. 왜? 수많은 내가 안 좋다라고 결론을 내기 시작하고 생각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강화시키는 수많은 증거들이 내 인생에서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어떤 병으로 죽거나 그랬을 때 거봐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버님이 갑자기 어디가 안 좋다라면 야 거봐 나도 저 비슷한 데가 안 좋은데 나도 아빠 자식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온갖 생각들이 내가 생각을 강화시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과 공명하는 그 생각을 증거로 믿게 만드는 수많은 증거들이 내 인생에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내 생각과 공명하는 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 즉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아플지 몰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점점 더 아플 것이 분명해라는 그 생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현실이 자꾸 벌어지고요. TV를 켜도 자꾸 아픈 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플 수 있다, 저렇게 아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 약, 저 약, 자꾸 먹는 거에만 관심이 가지겠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내가 어떤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유튜브를 켜든 TV를 켜든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채널도 저 채널도 막 공유해 주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됐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자리까지 흘러들어오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내가 공부에 대한 마음을 내면 이 공부에 대한 인연을 또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유유상종의 법칙, 뭐 인과응보의 법칙,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듯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인과응보죠. 내가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과보가 나에게 딸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별심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전부 다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의 실체가 분별심인데요. 이 분별심을 믿고 살다 보니까 분별심은 뭐냐면 둘로 나눠놓고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른 거 뭐 큰 거 작은 거 뭐 정법과 사법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놓은 다음에 그 중에 좋은 거는 취하고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생각 분별심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다양한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종교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거기서 실천하라고 하는 지침서 같은 게 있습니다. 계율, 율법 같은 게 있고요. 또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행법이 되었든 뭐 기도 방법이 되었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조직의 일원이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거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살면 좋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거나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좋은 일을 자꾸만 해야 될 것 같고 못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종교나 수많은 사상 철학들이 되게 손쉽습니다. 어떤 점이 손쉬우냐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수행해라, 그러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병원 같으면 이 수술하면 날 수 있습니다. 돈 얼마 내고 수술하고 근데 안 낫다. 그럼 책임져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교 같은 거는 그게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잘 되면 거봐라. 부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덜한 거 아닙니까? 수행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주 쉽죠. 이 세상에선 항상 그렇게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이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거나 나쁜 어떤 것 그런 거를 쥐거나 버리는 그런 거에 혈안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도리어 우리를 괴롭힌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달까요? 아니면 이것을 좀 깨닫는달까요?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고 법문을 듣고 이러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 모든 어떤 삶의 문제들,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는 결코 내 바깥에 어떤 조건을 바꿔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바꿔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바꿔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바깥에 있는 대상,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취득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은 내 내면의 문제이고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해결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힘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이 내 안에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액면 그대로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삶은 이대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방편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보이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가능하고 수많은 부조리가 있고 나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는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많은 문제와 부조리들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손쉽습니다. 네, 나에게 문제가 없어지니까 세상을 향해 이 잘못은 세상에게 있어라고 했을 때 나는 손쉽게 풀려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고 하면 세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
힘, 권한, 이 강력한 힘을 세상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어져요.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집니다. 내가 던져버린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힘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 화엄경에 보면 뭐 십여시라고 해서 그 여시라는 말이 이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다. 뭐 같은 게 이와 같은 것이냐? 지금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이대로의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삶, 이와 같은 삶.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이 독자적인 인생, 나만이 느끼고 있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이 아픔, 이 고통, 이 괴로움. 지금 내 인생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시입니다, 여시. 진리 그대로. 진여라는 것이 참된 진실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한 분의 부처님이 살아가고 있는 부처님의 삶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부처님 그대로 고스란히 부처님의 현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별망상 때문에, 분별심 때문에 내 머릿속에 생각을 믿느라고, 생각을 쫓아가느라고, 생각을 실체화시키느라고, 부처를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어왔던 것이죠. 눈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분별이 없는데 생각에서는 무수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킬 때만 내가 남자거나 여자죠? 불교에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자다라는 한 생각이 있으면 남자 여자라는 둘로 나누는 생각에서 여자다라는 한 생각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사실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생각을 일으켰을 때만 여자가 되거나 남자가 되죠. 여러분 나이? 내가 몇 살이다? 30, 50대다? 60대다? 70대다? 그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득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목연히 눈앞에 목전에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몇 살인지 느껴질 수가 없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낄 때든 어떤 순간이든 매 순간 사실은 내가 몇 살이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주로는. 근데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 나이에 주책맞게 뭐 이런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때부터 나이가 실제화되는 것이죠. 내가 나이를 실제화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이라는 환상이 나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몇 살이야. 나는 여자야.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돈이 많아. 돈이 없어. 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건 다 거짓입니다. 다 생각, 망상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생각을 해야지만 있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눈앞을 경험할 때 여시,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때 그냥 경험할 뿐이지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걸러서 경험하지 않게 된다. 맨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지금 이대로라는, 지금 이것이라는 이 십여시의 자리, 이 십여시라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은 진실이 내 눈앞에 100% 드러나 있다. 근데 이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기 시작할 때, 분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평생 동안 써온 머릿속에 십이 분별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림 그려온 온갖 모양들, 삶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세상은 부정부패로 가득한 곳이야, 한국은 뭐 헬 조선이야, 아니면 살만한 곳이야, 내 인생은 비참했어, 내 인생은 행복했어, 이런 모든 그림, 이런 모든 한편의 영화, 한편의 소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믿으면서, 그것이 나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죠. 그것은 여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부릅니다. 상, 모양 상자를 써서 상, 이미지.
내가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놓은 거라는 거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놓은 불교라는 이미지를 불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은 깨달음을 진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상일 수밖에 없다. 이미지, 모양으로 그림 그려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미지 그리기 이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 텅 빈, 아무 일 없는,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 자리가 여러분의 실상의 자리이고 본래 자리이지 그 생각이 만들어 놓은, 생각이 내 나이만큼 막 쌓아놓은 오만 가지의 내 삶이라는 그림,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나를 누구로 만들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수행자야? 나는 남자야? 여자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그건 내가 만든 이미지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쫓아가면, 예를 들어 남편과 헤어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자식이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 눈앞의 목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만 그 일이 일어나요. 생각을 일으킬 때만 우리 눈앞에는 지금 여기라는 이 자리는, 지금 여기라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죠. 과거를 떠올릴 때만 내가 누구인지가 규정이 돼요. 그 과거를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 삶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뭉뚱겨서 나다라고 믿으니까. 근데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기억, 그 망상, 망상의 쪼가리들을 다 조합시켜서 그걸 나야라고 쥐고 그걸 놔버리면 죽는 줄 알고 사는 것이죠. 그걸 놔버려야 진짜로 산다는 것이죠. 나라고 해서 쥘 만한 무언가가 없었을 때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언제나 눈앞의 목전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늘 있는 그대로의 실상, 아무 일 없는 이대로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없든 있든 사실 눈앞의 목전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파트 값이 막 5억, 10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도 거기 일일비하는 사람은 괴롭겠죠? 맨날 그 값을 보면서 매일매일 괴롭겠죠? 1년, 2년, 3년을 괴로워했겠죠?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다른 사람은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뭐 내 돈하고 상관없는데 하고 사는 사람은 일일비 전혀 안 하겠죠? 그게 얼만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이. 그게 실제라면, 그 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나를 괴롭히고 즐겁게 하는 게 실제라면 나는 자동적으로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나는 갑자기 막 행복해져야 됩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근데 실제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할 때만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인식할 때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다 생각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중생심의 실체는 뭐냐면 이 생각을 쫓아가는 삶, 이 생각을 진짜라고 믿는 삶, 그것 때문에 이 늘 생생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진실, 이 실제, 실제라는 표현이 아주 안 좋은 표현이기는 한데 실제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의 삶밖에 없는 것이지. 근데 이 아무 일 없는, 문제 없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기 이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여여하고, 부처님처럼 열의 여고,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 부처님은 즐거운 일이 오든 괴로운 일이 오든, 즐거운 일이 일어나든 괴로운 일이 일어나든 여여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왔다가 있는 그대로 갈 뿐, 온다고 해서 더 쥐려고 애쓰지도 않고 간다고 해서 서운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열의 여고,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게. 한결같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고 가는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 실제일까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윤회라는 방편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더라도 전생의 자식이 옆집에 산다. 내 자식은 지금 이 집에 산다. 그 전생의 자식은 옆에 집에 산다. 라고 친다면 지금 내 자식은 그냥 이번 생에 나와 인연 맺은 자식일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방편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길을 가다가 해골이 있는데 그 해골에다가 절을 하셨다. 이 해골이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 나의 가족일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해골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각 속에서는 얘만 내 자식이에요. 딴 사람들은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는. 생각을 해야 얘가 내 자식이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해야 나랑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죠. 생각하지 않으면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가족, 네 가족이 따로 없습니다. 생각 이전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난다면 거기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 나와 둘이 아닌 하나예요. 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나라고 생각했을 때만, 몸이 나다, 이것도 생각이죠. 몸이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반야심경에서 몸이 내가 아니다, 느낌, 감정, 생각, 의도, 의지, 의식, 이거 다 내가 아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것을 나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오온이 개공이다. 몸과 마음이라는, 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진실은 뭘까요? 나의 진실은 뭡니까? 이게 이 우주 법계라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법계, 진리의 세계이거든요. 법계, 진리의 세계입니다. 하나는 전체를 포섭하고 있습니다. 하나 속에 전부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전부를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우주의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온 우주 전체를 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이 자기 마음 하나 깨달았더니 온 우주 전체의 진실을 깨달은 것처럼, 왜? 그 우주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요.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눈앞에 온 우주 전체가 드러나 있고요, 내 앞에 있는 내 남편에게 온 우주 전체가 반영되어 있고요, 내 자식이 온 우주 전체의 대변자로 내 눈앞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온 우주 전체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가 곧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이 우주법계 전체는 언제나 진실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 중에 아주 오묘하고도 신묘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을, 이 진리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러내주고 있고 힌트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절묘한 힌트가 뭐냐면 꿈입니다. 꿈. 누구나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거 하루 이틀 꿈꾸는 것도 아니고 평생 꿈을 꿉니다. 즉 이 부처님께서, 법신 부처님께서 진리가, 나의 진정한 본체가, 저는 이런 말 하면서도 이제 계속 찜찜한 이유가 본체니 뭐 본성이니 자성이니 이런 말 자체가 아주 안 좋은 말들이에요. 그냥 방편으로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꿈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진실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매일 밤, 오늘 줘도 못 깨닫고, 내일 줘도 못 깨닫고, 모레 줘도 못 깨닫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니까 지치지도 않고, 이 우주 법계에서는 법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밤 꿈으로써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꿈속에서는 어젯밤 꿈속 여러분의 꿈속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세상도 있었고 우주도 있었고 별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온갖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등장인물도 있었고요. 근데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이죠. 그 등장인물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더라도 그게 따로따로 수천 명이 아니죠. 내가 내 의식이 만들어낸 거짓된 허상의 이미지죠. 그 남들은. 근데 그 꿈속에서 내가 나를 이 꿈 전체가 나잖아요.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 전체가 하나의 나잖아요. 내가 꾸는 하나의 꿈이잖아요. 허상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속에 있을 때는 이 전체가 나라는 생각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꿈속에서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이 이거 지금 꿈이야 얘기를 해줘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꿈속에서는 그 꿈속에서도 내가 있죠. 꿈속에서 전부 다 하나인데 꿈속에서 나와 남을 둘로 나눠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나라고 생각해요. 꿈속에서는. 그 내가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좋은 꿈 꾸고 나쁜 꿈 꾸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 알람이 딱 울리는 순간, 꿈에서 눈을 딱 뜰 때 그 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어딘가에서 그 꿈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밤에 또 뛰어들어가야 될까요? 그 연속극처럼, 드라마처럼 그 어딘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만들어낸, 마음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내 마음이 있을 뿐이지 실제 그런 경계는 없었죠. 실제 그런 세계는 없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만들었을 뿐이죠. 이게 유식 무경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식이 만들었을 뿐 바깥 경계는 없다. 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이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이건 다 꿈이다. 금강경에서는 대놓고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불과 같고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건 다 꿈일 뿐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죽어다 깨어나도 아니다. 이게 어떻게 다 나일 수가 있느냐. 이 우주가 전부 다 나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다. 나는 나고 남은 나다. 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한 걱정을 하죠.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죽고 나면 피덩이 자식들이 내가 없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남편이 내가 먼저 죽으면 밥 해줄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런 걱정 안 하시겠죠? 이런 걱정을 해요. 이 꿈에 비유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꿈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세상도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 얘기는 꿈을 깨어나기 전에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근사치로 이해하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성, 본성, 본래 면목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설법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안 좋은 방편입니다. 그 옛날 큰 스님들처럼 이게 바로 부처야,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야 그러고 끝나는 게 사실은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분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저런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현대인들은 뭔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뭔가 믿을만한 뭔가가 없으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믿음을 돈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걸 머리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성, 본성, 불성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머리를 이해해서 그 머리로 이해하면 이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이건 왜 안 됩니까? 저건 계속 그걸 아르마리로 알려고 한단 말이죠. 아르마리로 알려고 해서는 결정코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아르마리로 아는 것은 의식이 하는 것이죠. 생각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공부는 생각 넘어 분별망상이 지금까지 삶을 만들어 왔다면 이 분별망상의 삶 그 넘어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꿈의 비유를 예를 들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채로 둬야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또 저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어떤 실체적인 뭔가라고 확정적인 뭔가로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된다. 전부 다 방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설법을 듣는 방법은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해석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듣는, 그냥 멍하니 듣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곱씹지 않는 거예요. 되짚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연기법, 사상제, 삼법인 뭐 수많은 교리들을 다 체계화시켜가 도식을 만들어가지고 5만 가지 경전에 나오는 다양한 교리들을 연결시켜서 이게 이 얘기고 저게 저 얘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딱 갖다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럼 아르마리가 공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자세에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공부 방법인데, 아주 특효약인데, 이게 정말 망고불변의 특효약인데, 이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질 거고, 첫째. 또 하나는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드는 특효약이에요. 특효약인데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어. 왜냐면 우리 중생들은 분별심의 공부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와 저기를 나눠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나는 여기 있고 목표가 저기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저 목표까지 도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더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분별심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법을 알려주고, 이 수행법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머리는 신나가지고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 만배를 하십시오. 천일 동안 매일마다 만배를 하세요. 이러면 적절히 108회 하라면 하겠는데, 하루에 20시간씩만 만배를 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할 사람 있고 못할 사람 있잖아요. 근기가 되는 사람은 하겠고 근기 안 된 사람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는 사람은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수행을 못하는구나 또 이런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도착해 있다. 이미 부처기 때문에 또 따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로 도착하는 어떤 특별한 길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 방법을 통해서 저기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방편입니다. 전부 다. 뭐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몇 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또 뭐 삼천배를 얼만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들 믿는 사람들 너무 많죠.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젊으신 보살님인데 몸이 너무 아픈데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5만 독을 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3만 몇천 독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그걸 하면서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병원은 안 가고 그것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질문이 뭐였냐면, 그분이 5만 독을 하면 다 낫는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저한테 이제 안 하고, 이제 저한테 제가 지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 3만 독 넘게 했습니다. 스님, 제가 몇만 독을 채워야 낫겠습니까? 그래 묻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저를 계속 나오실 건가요? 그랬더니 계속 나올 거라고. 계속 나와서 법문 계속 들을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다. 오늘 그냥 잠깐 그것만 묻고 그냥 가실 거면 뭐 5만 독 하시든지 10만 독 하시든지 뭐냐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았을 텐데, 이제 계속 공부하시겠다니까 보사님 5만 독을 채워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10만 독을 채워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안 채워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채우고 안 채우고가 그 병을 낫게 해주고 말게 해주는 그런 인과가 있는 게 아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섭섭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명백한 건 뭐냐 하면 당연히 신묘장구 대단회를 하든 절을 하든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나을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나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안 낫겠습니까? 선앙당에다가 큰 나무 앞에 정성을 기울여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안 낫겠습니까? 선앙당에 가서 기도해도 낫죠.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낫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낫고요. 부처님의 기도해도 낫습니다. 날 사람은, 날 인연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도 낫는다. 근데 안 날 인연인 사람은, 시절 인연이 아닌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안 날 수 있죠. 그거는 뭐 불교를 믿어야만 무조건 낫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무조건 안 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렇게 나뉘는 게 뭔가가 없기 때문에 나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효약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주 간단한 약입니다. 불교에서 오랜 그 전통적으로 오래 써먹고 온 약이죠. 뭐냐면 그게 바로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오직 모를 뿐 숭산스님께서 살아있는 세계의 3대 생불 이렇게 뽑혔어요. 외국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에 갔을 때 그 달라이라마, 틱냐탄, 숭산 이렇게 세 분 큰 스님들을 살아있는 3대 생불이라고 불러요. 근데 숭산 스님은 아주 특히나 아주 그 상당히 아주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숭산 스님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 뭐냐 하면요. 불교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분별망상이라고 했잖아요. 분별심입니다. 생각입니다. 분별심은 의식이에요. 대상을 내 식대로 아르마리로 파악하는 마음. 파악해서 대상을 알았다 하는 거, 그걸 의식이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알았다래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알았다래요. 한 사람밖에 없으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우주에 한 사람밖에 없으면 남자 여자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둘이 있어야 아 이런 경우를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자. 그래야 이제 만들어지듯이 비교해서 잘났다, 비교해서 못났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대상을 파악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분별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분별심이다. 분별심의 특징은 허망한 망상 분별이다. 실체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내가 안 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는 것이 병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은 걸 알아야, 물론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 됩니다. 많이 알아야죠. 그죠? 자기 직업에서 돈 벌기 위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아르마리를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다 하시고, 이 마음 공부에 와서는, 법문 들을 때는, 이 공부할 때는 아르마리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지점입니다. 이 세상의 공부는 전부 다 아르마리로 파악하는 공부잖아요. 이해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해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가까이 가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유일하게 단 하나의 아르마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하게 되겠습니까? 아르마리가 없어야 돼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즉 세상을 보자마자 우리 의식은 보자마자 바로 분별합니다. 보자마자 바로 해석해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저렇게 사는 건 나쁜 거야, 자기 아르마리를 이걸 믿어요. 그리고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남들에게 강요하죠. 자식들에게도 강요하고,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서. TV에 나오는 정치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정치인을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정책에 무조건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멀쩡한 또 다른 사람들은 열렬하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을 막 소스라치게 싫어합니다. 자기 진영을 나눠놓고 내가 어느 쪽 사람이냐 정해놓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는 어떤 하나의 편에 서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틀리다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자식들과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들한테 야 이게 맞아 이놈은 나쁜 놈이야 자식은 아닙니다 이게 좋은 사람이 이게 나쁜 놈입니다 그러다 막 이제 싸우는 일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세상은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르마리를 집착하고 그 아르마리에 사로잡히고 그걸 실체화시켜서 이게 정말 맞아 라고 믿고 그걸 심지어 남에게까지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죠. 왜?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딱 쥐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판단되니까 뭔가 심판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허상이고 망상입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그게 다 필요하고 다 써먹어야 되죠. 근데 근원에서는 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망상분별이다. 그래서 이 공부에, 적어도 이 공부에서는 이 공부를 할 때는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때는 그냥 뭐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되 그걸 그냥 흘려보내주시면 돼요. 흘려보내면 된다. 줄 게 없습니다. 모르면 더 잘 된 거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야 내가 정말 모르겠다. 도대체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냥 들을만한 얘기들은 듣고 그걸 현실에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쉽게 말해서 이 현실 세간의 진리와 제일의제와 승의제와 세속제라고 표현을 해서 불교는 승의제라는 참된 진실의 세계를 설을 하기도 하고요. 세속제라고 해가지고 세속에서 통용되는 또 진리를 또 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법 중에도 이 승의제와 세속제가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세속제를 얘기할 때는 이 중생심을 어떻게 쓰는지 중생심의 마음을 번뇌 망상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면 좋은지 어떻게 마음을 바꾸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걸 가지고 현실의 당장의 힘든 점들을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바꾸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소소한 문제들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마음 치유, 어지간한 치유의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근원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근원의 문제는 이 세속 승의제, 제일의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자리의 진실, 여기 눈 떠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자리에 눈 뜨는 방법은, 방법 아닌 방법은 뭐냐 하면 이먹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런데 모르겠다. 진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게 뭐냐? 모르겠다.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모르겠다. 이 진실의 자리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모르겠다. 끝끝내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올바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던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들을 요즘에 들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디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니까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색다른 체험을 하고 뭔가 막 어떤 뭐 무슨 뭐 다양한 심상을 경험하고 뭐 니미따를 체험을 하고 혹은 어떤 뭐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고 삼매 체험을 하고 근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롭다 경이롭다 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체험해본 적이 없다 너무나도 그것을 체험해보고 싶다. 야 저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면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그것은 그런 체험들은 왔다가 갑니다. 100% 왔다가 갑니다. 왔다가 가는 것은 생멸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불생불멸법.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진짜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쥐더라도 걱정됩니다. 돈을 줘도 돈이 없어질까봐 걱정. 삼매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이 없어질까봐 걱정. 놀라운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가는 체험은 전부 다 진실이 아닙니다. 왔다 가는 것일 뿐. 허망한 망상입니다.
진짜는 왔다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갖추고 있어서 도저히 없애려고 해야 없앨 수도 없는 그것이 진짜라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갖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어쩌지? 없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뭐랄까 놀랍도록 아름다워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느냐? 이 몸이 난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늙으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내 돈이 난 줄 아니까 내 돈이 없어지면 어쩌지? 내 남편이 난 줄 아니까 내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쩌지?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아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하고 모든 게 전부 다 집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었다. 이 삶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아까 꿈을 꿀 때 그 꿈을 꾸는 자가 진짜지 그 꿈 속의 모든 이야기들은 진짜가 아니듯이 이 세상이라는 꿈을 내가 꾸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 세상의 꿈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왔다가 가잖아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내가 꿈을 깨는 그 순간에 전부 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라는 몇천 년 전부터 유지되어 온 이 우주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내가 어느 순간 몇 년도에 태어났다가 몇 년을 살다가 딱 죽어가고 내가 죽더라도 나머지 지구 인생은 계속 벌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여러분이라는 이 한마음이라고 부르는 이름 지을 수 없는 모양을 분별할 수 없는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참나라는 아주 안 좋은 말로 써본다면 여러분이라는 어떤 진정한 여러분의 본성 그 위에서 이 우주도 왔다가 가고 지구도 왔다가 가고 태양도 왔다가 가고 별도 왔다가 가고 한국도 왔다가 가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온 우주의 역사가 꿈처럼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걸 뿐입니다. 이 우주라는 큰 곳에서 나라는 작은 존재가 왔다 간다? 이건 허망한 착각이에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생겨날 수도 없는 여러분이라는 본성이라는 자성에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지옥 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천당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은 여러분이 죽고 나서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발발발발 떨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죽었다. 그 사람을 걱정하면서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까? 저 생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게 지옥에 간다, 지옥이라는 것이 없지만 지옥에 간다고 뭐 훼손되거나 이런 지옥이라는 꿈이 하나 있을 뿐이죠. 내가 꾼.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지옥이라는 꿈이 생겨나지. 그런 게 어떻게 실제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비좁고 허망하고 작고 나약한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나는 누구야 라고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왔잖아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만들어 온 모든 것 그건 전부 다 허망한 분별망상입니다. 그 망상 너머에 그냥 지금 언제나 눈앞에 드러나 있는 분별하지 않고 눈앞에 드러나 있는 분별 없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절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겠는 그냥 보이는 이대로 들리는 이대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들립니다. 듣기 위해서 알아차림 윗바사나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이 소리가 들리나요? 그냥 저절로 누구나 전혀 애쓰지 않아도 이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애쓰지 않아도 눈앞에서 뭐가 흔들리면 저절로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거기다가 내가 분별을 개입시켜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된다. 나라는 존재를 뭘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비좁은 어떤 존재로 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광대무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죽으면 저승사자가 나를 끌고 갈 거야, 아니면 심판, 신과 함께 영화를 보니까 막 심판을 하던데 내가 심판 받을 때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심판할 그 무엇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걸림없는 광대무변한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 참된 진실을 외면하고 이 비좁은 나라는 몸뚱이에 갇혀서 이것이 울고 웃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하며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겠습니다.